기사가 또 다른 핸들로 조타를 시작하자 버스가 강물을 가르며 유유히 나아갑니다.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과민 해소 대책의 하나로 수륙 양용 버스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초늪 같은 상습 정체 구간을 한강 뱃길로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타본 수륙 양용 버스는 수상 속력이 시속 15km 정도에 불과해 출퇴근 수단으로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초속 6.7m 바람에도 운항이 제한되고 대당 가격이 20억 원에 이르지만 많아야 40명밖에 못하 경제성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포시 제안에 긍정적이었던 서울시가 나흘 만에 검토 방침을 철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성의 수송 인원이 운항 속도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출퇴근 요건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서울시는 대신 수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타본 리버버스가 그 모델입니다. 김포에서 버스로 여기 행주대교 남단에 설치될 선착장에 온 뒤 수상버스를 타면 여의도까지 20분이란 설명입니다. 시속 50km로 200명 안팎을 나를 수 있어 효율적이란 기대입니다. 한강을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도입은 그동안 수요가 부족해 운영난이 예상되거나 안전 문제가 제기돼 검토 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 해도 선착장 접근이 번거로우면 시민들이 외면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